자,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사연 신청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 별일 없었어? 나야 뭐. 넌? 나는 별일 있었지. 그 나 입사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 기억해? 오늘 그 기획부 부장님이 정년퇴직 하셨거든? 나 그때 회사 들어갈 때 많이 힘들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진짜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슬프더라. 아, 네가 말하던 그 부장님? 엄마도 기억하는구나. 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엄마도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이 다가오네? 이제 3년 정도 남았지? 그래서 걱정이야. 물가는 오르고 보험료는 인상되고 퇴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 엄마 참 뭐가 걱정이야. 내가 벌잖아. 걱정하지 마. 너랑 내 보험료가 어디 한두 푼이어야지. 저축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둘이 벌 땐 괜찮았지만 너 혼자 벌면 아무래도 무리지. 그런가. 아니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도 엄마랑 많이 다니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나? 아마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어색한 연기도 보시는 재미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사연에 대한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접수해 주신 가계부는요. 가족 구성은 딸과 어머니 단 두 분이셨고요. 딸은 30세, 어머니는 56세로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박수현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와 딸 소득을 합쳐서 월에 500만 원의 수입이 있고요. 지출은 매월 들어오는 소득에 맞게 딱 잘 쓰고 계십니다. 고정 지출에는 보험료가 있었는데 보험료는 60만 원으로 월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득 대비 적절한 보험료 수준이라고 말하는 그 8에서 10%를 초과한 상태이고요. 총 저축 금액은 170만 원으로 저축률은 34%인데 저축은 많이 하고 계신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앞둔 따님께서 결혼 자금을 많이 모으고 계시고 또 두 분의 연령대가 주변 지인분들의 가족의 부고나 결혼 등과 같은 경조사가 좀 많은 편이어서 경조사용으로 저축도 별도로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변동 지출에는 모녀의 공동 생활비와 용돈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생활비 외에 별도로 각자의 용돈을 갖고 계셨는데요. 용돈도 생활비에 포함을 시키면 2인 가족이 쓰는 생활비치고는 많이 쓰는 편에 속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님과 따님의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좋은 가계부이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수현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좋은 가계부다라고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강석환 전문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단기 저축에만 모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중장기적에 대한 저축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박수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활비에 대한 금액이 이제 뭐 12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용돈도 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럼 합계 금액이 한 21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이 금액을 조금 잘 들여다보면은 더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금액을 가지고 이제 중장기 저축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네요. 중장기적인 저축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돈을 불려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지금 30세밖에 안 됐는데 결혼 자금 너무 무리예요. 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무리 아닌가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현실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가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랑 신부의 결혼 비용의 부담률이 각각 61%, 39% 나타났어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총 결혼 비용은 신랑은 1억 4,421만 원, 신부는 9,197만 원이었습니다. 와, 아니 거의 1억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은 결혼하셨어요?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러워요. 그러게요. 저는 올해 9월, 10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강석환 전문가님은 정확하게 1억 4,421만 원 준비되셨나요? 아, 이 금액을 보니까 네. 결혼식을 좀 미뤄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니? 아니 근데 진짜 이 기사 보고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30대나 20대 정년기 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같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결국 결혼 포기해야겠어요. 돈 때문에. 뭐 MC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요즘에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뭐 집값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월급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자금 만들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겪고 계시니까 으쌰으쌰 힘내면 분명 좋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수를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자금 마련은 지금 현재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보험료는 어떤지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보험료는 많은 편일까요? 아니면 적당할까요? 예, 현재 보험료는 60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엄청 초과하고 있다라고 할 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지금 어머니의 보험료로 3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네. 이 금액이 원래 35만 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 말은 과거에는 더 낮은 금액을 납부하시다가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35만 원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어머니가 곧 정년퇴임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면 이 보험을 과연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서 35만 원 현재 보험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데 아니 이거 처음 가입할 때 얘기해 주지 않나요? 모르셨어요? 올라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만큼이나 올라갈 거는 몰랐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제가 뭐 만나는 많은 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갱신형 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보험을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 평생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실손보험은 정말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네. 보장받는 비율이라든지 뭐 갱신되는 주기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림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9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표준화 실손 의료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신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가입하셨는지 따라서 어떤 보험인지를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구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장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장을 다 해준다. 아~ 웬만한 병원비는 거의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뀐 표준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90%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개편도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급여 항목은 90%, 비급여 항목은 80% 이렇게 바뀌어 왔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가입하고 있는 이제 신실손 의료비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청구하고 계시는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의 경우 70%로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에, 안 쉽네요. 계속 줄어들고 에.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 실손 의료비를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 방송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죠. 채널 고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깜찍한 표정으로 채널 고정까지 하시면 아, 지금 혹시 1억 모아야 돼서 제자리에 넘보시는 거예요? 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도 결혼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실손보험료가 올 4월부터 크게 오른다 이런 얘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부담도 더 커지겠죠? 네,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 이상률은 10에서 19% 수준입니다. 마침 제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딱 갱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방송을 오기 전에 좀 보험료를 미리 살펴보고 왔거든요. 근데 갱신 전에는 15,000원이었는데 네. 갱신 후에 무려 4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약 160%의 인상률인데요. 와. 실제로 평균 인상률보다는 인상폭이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은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지 정말 걱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2세대도 마찬가지지만 1세대의 지금 인상률이 가장 가파른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급률이 100%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줘야 될 금액이 많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사의 입장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손해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 네. 자, 손해율이란 무엇이냐면 손해율이 예를 들어 140%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의 입장에서 100만 원을 받고 140만 원을 지급해 준 거예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140% 손해? 그렇죠. 100만 원 받고 140을 주기 때문에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과거에 1세대, 2세대, 3세대의 보험의 손해율이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1세대 상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상품, 쉽게 얘기해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던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건 보험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들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왜 자꾸 나와요? 얘 지금 4세대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예정에 있는데요. 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다하게 보험금 청구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신에 보험금 청구가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과거 상품의 보험료보다 최대 70%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최근에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만큼 이제 보험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거 상품보다 최대 7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제 귀에 딱 박혔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4세대로 옮겨 타고 싶기는 한데 이게 뭐 지하철 환승하듯이 내 맘대로 올라탔다 내려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로 인해서 지급된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어서 계속적인 보험금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기존의 실손은 그냥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병원에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보험료가 갱신될 때마다 이게 인상되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본인 부담금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갈아타시기 전에 꼭 고려해서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소비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진짜 함부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전문가님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사연을 주신 어머님의 보험료가 4월부터 얼마나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 더 내야 돼요? 네, 아쉽지만 정확한 보험료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가봐야 알 수 있는데 뭐 이제 보험연구원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좀 인용하면 한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보험료가 4월이 됐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 갱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한 번에 계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르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생각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생각인데요. 실손보험 외에 암, 뇌, 심장 쪽에 대한 보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보장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보장 내용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예,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연을 주신 어머님께서 겪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이 보험 일을 한번 보면서 아쉬운 사태이기도 합니다. 네.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머님의 지인분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오.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음에도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가입을 안 하셨나요? 가입을 하셨는데도 못 받았다고 해요. 왜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질병분류 코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 조금 의학적인 용어가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그림 자료를 보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뇌에 대한 내용은 뇌혈관,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이 세 가지의 진단금으로 내용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약관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뉘어지는데요. 네. 우선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무슨 무슨 출혈로 끝나는 이제 담보들이 약관들이 내용에 들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I-60-616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뇌출혈은 있지만 우리가 봤던 아까 얘기했던 뇌경색은 없네요. 안 보이죠? 예, 예, 예.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가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뇌졸중에 대한 담보를 볼까요? 네. 보시면 화면에 나오듯이 뇌졸중에는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하건대 네. 그 사연을 주신 어머니의 친구분은 뇌출혈 담보를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담보를 이제 뇌혈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약관의 그 질병 분류 코드가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 어렵죠. 제가 예시를 조금 드려보니까 하는데요. 네. 자, 제 팔을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은 팔을 전체를 이제 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뇌출혈이 보장해주는 범위는 손목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은 이제 여기 팔 중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뇌졸중에 가지고 있다면 손목이 다쳐도 보장을 해주겠죠? 그렇죠. 다 해주는 거예요. 에, 에, 에. 뇌혈관은 여기까지, 어깨까지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담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험 증서를 일단 잘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기왕이면 내 혈관 질환 담보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아무래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뇌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사실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심장 쪽이잖아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심장 쪽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심장 쪽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가장 빈번하게 진단받는 병명이 협심증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근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보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보이실 건데 이 안에는 협심증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협심증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허혈 심장 질환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도 심장도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가입한다고 해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결론은 오늘 사연을 신청해 주신 우리 어머님도 결국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저희와 함께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연을 주신 가계부의 어머님의 보험도 잠시 후에 리모델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머님의 보험료도 짚어봤지만 딸의 보험료도 적정 수준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따님은 어머님보다 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또 무려 10만 원이나 적게 내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어머님보다 적게 낸다고 해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딸이 내고 있는 25만 원의 보험료에는 보장을 위해 내는 보장보험료도 있지만 이제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를 할 때 이제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그 환급금에 적립하는 적립보험료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적립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절반의 보장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좀 뭐 진단금이며 수술비, 입원비 등이 좀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님분의 보험료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30대라 그런지 이분의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내용과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